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 힐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 가족공원 지하에는 은광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 은광을 지역의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는데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개발할 때 주변 지역의 집안 침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가족공원 지하에 자리한 인천 은광. 깊이는 최고 지하 350m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1989년까지 채광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국내 은 생산량의 60%가 이곳에서 생산될 정도로 상당한 매장량을 자랑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은광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려 개발 가능성과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집안 안정성은 4등급으로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발로 갱도 내부의 지하수가 빠져나갈 경우 주변 지역의 집안 침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조사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경제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에만 약 67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하수를 빼내는 비용과 내부 충전물을 채우는 비용을 더하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집니다. 이 재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개발 가능성이 거의 낮을 뿐만 아니라 이 비용도 너무 과대하게 들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수행을 했을 때 주변 지역에 너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보고회를 마친 후 인천시 관계자는 안전상의 큰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김진재 기자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안전과 이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 인천 은광의 개발 콘텐츠 사업이 좀 무산이 됐는데 지역에서는 참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뭐 주변에서도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인천 은광이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이 채굴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까지 1989년까지 이렇게 네. 운영을 했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때 국내 은 생산량의 약 60%가 이곳에서 채굴이 됐었는데요. 네. 이때 생산된 은의 양이 무려 400만 톤입니다. 네.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층 높이의 아파트를 약 4-50채 정도를 모아놓은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네. 은광이 인천 가족공원부터 해서 간석 오거리까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수탈의 아픔을 그리고 또 막대한 매장량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이를 스토리텔링해서 이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 문제가 제기가 됐죠. 네. 이 은광을 개발할 경우에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뭐 주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난 1993년에 이 은광에 있는 갱도가 무너져서 인천 네. 가족공원에 있는 시신, 안장돼 있는 시신 100여 구 정도가 유실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은광을 개발할 경우에 이게 무너져서 좀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안전에 큰 위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회를 보고서 지역사회는 많이 아쉬워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이 부평구에서도 은광을 활용해서 좀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부평문화원이 일선에서 이 은광 개발하는 것에 좀 주력해 왔었습니다. 부평 한봉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24개의 토굴이 있거든요. 이곳이 일본군의 지하호 등 전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돼서 토굴을 판 것으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부평문화원이 이곳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네. 이게 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인데 인천 은광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했고 지역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이런 다크 투어리즘과 같은 콘텐츠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에 참석한 이 부평 문화원 관계자들도 아무래도 주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부평에는 참 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인천 은광도 그렇고, 네. 뭐 미쓰비시 줄사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조병창이 있던 현재 뭐 부평 미군 기지 부지, 그리고 네. 한봉산 토굴 이렇게 다 있는데. 철도와 항만 등 일제강점기 당시에 사실 모든 물류들이 다 모였던 곳이 인천시 부평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시대적 아픔도 이 부평구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는 부평구에서 이 미쓰비시 줄사택의 가치와 미래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학술대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부평 지역의 이런 가치 있는 장소들을 보존해서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고 이렇게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고 또 이 토굴은 토굴과 은광은 수탈의 장소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가해국의 양심을 좀 깨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유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는 부평 지역의 이 문화유산들을 모아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참 부평은 이 일제강점기 당시의 아픔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뭐 이 부분을 좀 잊지 않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연수구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인 연수이음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에 시행한 서구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연수구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에서 이달 초 시행한 지역화폐인 서로이음은 파격적인 혜택이 장점입니다. 주민이 사용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6%를 지원하고 나머지 4%는 서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발행 20일 만에 카드 신청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수구가 지역화폐인 연수이음 발행을 다음 달로 공식화했습니다. 구는 인천시와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잘 정착돼서 우리 지역경제와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서민분들이 제대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포스코건설, 신한은행은 연수이음 활성화 노력에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은 연수이음과의 연계 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한 겁니다. 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 발행을 앞둔 연수이음도 서구 정도의 적립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가 10%의 혜택을 선례로 보인 만큼 연수구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에 균등하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본격 시행을 앞둔 연수이음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NIP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이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카드 이제 시민들이 좀 많이 아는 분위기 같아요. 네, 그래도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인천 지역화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다시 네. 한번 소개를 하자면 인천시가 지난 7월에 지역 전자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이런 소비를 하는 게 사실 인천 지역을 많이 벗어나서 한다는 조사가 있는데 이게 경제로 봤을 땐 지역 경제로 봤을 때는 매우 나쁜 현상인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뭐 상인들이 이득을 보고 뭐 이러한 자금이 융통이 되고 이러한 이런 구조를 갖는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 시민들이 특히 뭐 경기도도 물론이지만은 네. 서울에서 돈을 많이 쓴다고 조사가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뭐 지역 시민들의 역외 소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이 지역 화폐입니다. 사용은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되 네. 이렇게 제한을 하는 대신에 더 많은 혜택을 소비자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는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지역 상인들은 또 이렇게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또 뭐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나온 게 뭐 지역화폐입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이달 초 서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서구는 전국에서도 가장 뭐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서 전국에서도 많은 뭐 관심을 받고 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2월 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 8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첫 번째가 지역전자상품권입니다. 네. 지역전자상품권이 뭐 지역화폐죠. 서구의 경우 10%의 캐시백이 주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4%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4%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인천시 역시 정말 적극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2%의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지자체에서도 이번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4%의 뭐 혜택을 추가로 주면서 지금 파격적인 혜택, 뭐 이슈가 되고 있는 10%의 혜택을 맞출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어떤 지불수단을 사용하더라도 10%의 캐시백이라는 거는 뭐 사실 거의 없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먼저 선행되고 있는 서구의 경우에는 맘카페 같은 데서만 보더라도 뭐 장복이나 학원비나 자녀들의 학원비나 이런 데서 진짜 뭐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는 뭐 쓰지 않으면은 오히려 뭐 그게 뭐 더 뭐 바보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인천어 카드로 처음 시작을 했죠. 지난해 7월 시작을 했을 때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인천 이음 가입자는 5천 명 남짓했는데 네. 서구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뭐 인천시의 추가 인센티브 지급과 뭐 서구를 앞두고 있는 당시 지난달만 4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이 정말로 현명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뭐 추가 혜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군구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이음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 그러니까 인천시 산하에 있는 각 군구에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추가 인센티브를 얼마나 지급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를 추가로 지급을 하기로 한 거고요. 네. 하지만은 근데 이게 앞서서 이게 시민단체들이 한번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어요. 시민단체들이라고 하면은 뭐 상인들 역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인천에서는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서구에 이어서 이제 연수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어쨌든 미추홀구와 남동구, 동구도 다 뭐 근거는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조례는 네. 다 마련을 했고 조만간 발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평구와 계양구, 중구 등에서는 여기에 뭐 호응이 없다. 골목 상권 살리자고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좀 우리도 같이 해보자라는 주장이 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네. 상인들이 실제로 기자회견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지역화폐에 거는 기대는 상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나쁜데 지역 상품권으로 서구가 조금 뭐 골목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 그리고 시행 계획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뭐 상인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인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 화폐가 이 골목 상권의 마지막 희망이다. 대책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만큼 여기 나머지 지자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민들도 좀 많이 알고 있고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자체들의 결정이 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천을 찾았습니다. 민생 대장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행보였는데요. 먼저 이정아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보름째 민생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인천을 찾았습니다. 황 대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중구에 위치한 자유공원. 메가도 동상을 찾아 헌화한 뒤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메가도 장군이 확률 없는 확률로 따지면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우리나라의 명운을 살려낸 정말 귀한 작전이었다.
한국전쟁의 아픈 기억을 곧바로 대북정책으로 연결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는 정부입니다. 발사체라고 그래요. 또 연설 마지막에는 지난 5.18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독재자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지역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남동공단을 찾아 인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나 계획 없이 하는 바람에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하나도 생각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또 그 최저임금에 대한 생산성이라든지 현장에 맞는 인상 뭐 사실은 좀 잘못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고 했던 황교안 대표의 인천 방문.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보다는 각을 세운 정치적 발언만 거듭 강조했던 하루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보니까 뭐 민생 대장정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인천에 온 것 같은데 어떤 일정들을 좀 소화하고 간 건가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 대장정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네. 부산 또 제주를 거쳐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1일 인천을 찾았습니다. 네. 황 대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중구에 위치한 자유공원인데요. 이 맥아더 장군 인천을 이야기할 때 좀 빠질 수 없는 그런 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맥아더 동상을 찾아서 헌화를 하고 나서 인천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이어서 바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1야당의 대표가 인천에 왔기 때문에 사실 네. 주민들은 인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상 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중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이 있나요? 예,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발언 빼고는 전부 이제 현 정부의 날을 세우는 이런 발언들이 주목이 됐습니다. 네. 인천에 방문한 만큼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또 이날 연설 마지막쯤에 지난 5.18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독재자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발언이 지금까지 좀 회자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예, 바로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변인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번 들어보면 좀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이제 황 대표의 지지자들이 현 정부를 향해서 야유를 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했는데 네. 이에 황 대표가 청중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지금 대변인 지시라고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좀 드릴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또 들리지는 않아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황 대표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을 하고 있다라고 소리친 청중의 발언을 옮긴 것이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네. 한 겁니다. 네.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천에서 혹시 뭐 또 다른 일정은 없었습니까? 네, 지역 기업인들과 만남도 가졌습니다. 남동공단을 찾아서 인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또 간담회를 열고 기업 운영에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문제, 또 주 52시간 등의 또 노동계 이슈들과 좀 관련해서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황 대표가 답변하는 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